2019년 11월 13일 밤 11시 33분입니다. 내일은 수능이라서 10시부터 시작하고요. 일단 STX부터 보겠습니다. 급등 확률이 제법 있어 보였는데 좀 꺾였죠. 꺾이고 7,000원 초반에 이 정도까지는 버텨줄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내려왔네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6,000원대 추매했고 추매한 거 한 20% 정도는 이제 매도하고 나머지는 그냥 들고 있어요. 단기로 초단기로 보면 7,400원 정도 매도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STX 중공업 때문에 차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STX는 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평단 작업 계속 하시면 급등 나올 때 수익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이때 추매했던 거는 제가 이때 팔았습니다. 사실 안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전 또 몇 번 더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분위기 좋아 보이고요. 거래량이 감자 후에 나온 최대치입니다. 그 말은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겠죠. 초급등 나올 수도 있고 조정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보유하고 있는 거 총 3개 계좌에서 2개는 플러스 됐고요. 하나는 4,000원대인데 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즐기는 시간이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5,700원대 좀 팔았었고요. 5,700원대 30% 정도 정리를 했었고 사실 이날 샀어도 됐는데 왜냐면 그 현대 HDC에서 2조 5천억을 입찰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올라갈 거는 거의 확실했는데 STX 추매를 제가 하려고 돈을 아껴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또 따로 추매는 안 했고 그냥 들고 있는 건 뭐 나머지 70% 그 다음에 예전에 추매했던 것들 있는데 오늘 추매한 거 6,700원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좀 털었고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아나 IDT나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급락이 심하게 나왔고 그래도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다른 두 종목에 비해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또 떨어져도 뭐 그렇게 떨어질 일은 없겠죠. 네, 뭐 이 정도까지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수익이니까 일단 좀 더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는 2,800원 네, 이 정도 계속 저항 제가 안 봤는데 2,900원까지 한번 또 갔었네요. 그죠? 네. 여기도 방탄소년단 앨범이 조만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라이드가 분기보고서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또 어느 정도는 버텨주고는 있는데 한번 또 조정 왔다가 올라갈 확률이 제법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좀 대기하다가 분기보고서 나오면 그때 다시 매수할 예정입니다. 유니캠은 네 여전히 매수할 가격은 아니라서 넘어가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이게 2,710원이었나요? 네 맞죠. 여기 매도가 한번 찍고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그죠? 지금 여기도 입질이 살짝 온 것 같은데 패턴도 살짝 바뀌었고요. 근데 한 번 더 조정 뭐 한 두세 번 정도 더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등 나올 확률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 조정 한 번 더 왔을 때 추매해서 2,500원대까지 평단 조절할 거고요. 그 이후에 뭐 절반을 털든지 절반 아니면 전량 매도하든지 할 것 같아요. JST나 같은 경우는 뭐 대주주 악재로 좀 쭉 떨어졌는데 그래도 뭐 5,000원 정도는 버텨주고 있네요. 그 조만간 뭐 대북 관련해서 오를 때 또 따라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대주주가 뭐 벌금만 내면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회사 압수수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돼요. 네, 조심은 하셔야 되지만 일단 저는 뭐 추매 예전에 해놨던 거에서 일단 대기 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악재만 없었으면 사실 되게 좋은 가격인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14,000원대 이하 와야 매수할 거고요. 위니아 딤체 같은 경우는 이제 관종 삭제 목표가를 그때 한번 찍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삭제하고 상상의 인더스트리 제가 그때 1,900원대였나요? 그때 살짝 올랐을 때 매도했고 지금 상상인 쪽 검찰 압수수색 들어갔죠. 그래서 좀 불안한데 사실 검찰 수사 들어갈 거 예상은 제가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고요. 이 종목 또한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스 이쪽은 지금 안본지좀 됐는데 조금 더 내려와 주면 좀 매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매직 같은 경우는 이제 날아가고 있죠. 야, 그때 이 가격에 제가 매도했는데 그때부터 해도 한 거의 한 7, 80% 올라간 것 같네요. 어디까지 갈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캡슐 내시경 진짜 상용화만 되면 뭐 지금 가격은 엄청 낮은 가격일 거예요. 한 몇만 원,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도 네, 뭐 충분한 가치가 있는 회사가 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은 고점이기 때문에 따로 지금 매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재 UOB 여기도 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에 한번 거래량이 많진 않지만 한번 뛰었네요. 네, 2만 원 이하가 뭐 괜찮다고는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좀더 떨어져 주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메스도 좀 애매한데 뭐 반등 나올 확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네, 이 정도 가격은 버텨주고 있고요. 급등 확률은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구경 중입니다. 수성 같은 경우는 3,200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딱 3,300원까지 갔네요. 3,375 이때 매도하셨어야 돼요. 그죠? 다시 2,800원 부근 요 정도 오면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더 내려갈 것 같기도 하네요. 느낌상. 네, 그래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는 25,000원대 나쁘진 않은데 24,000원대 추천이라고 말씀드렸고 화천기 같은 경우는 3,000원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네, 3,040원 이때 터셨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애매한데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2,870 이하는 괜찮긴 해요. 괜찮긴 하고 2,600원, 700원대 다시 또 내려올 수 있으니까 대기 타면 될것 같습니다. CU 메디칼 같은 경우는 3,000원 초반 정도, 2,900원 후반에 들어갔는데 지금 2,700원까지는 평단 낮췄어요. 2,700 중반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반등 나올 때가 된것 같긴 합니다. 전 분기보단 마이너스인데 작년에 비하면 흑자 전환 된 걸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사채 전환 사채 있죠. 12 발행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한 한두 달 정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2선 기준 딱요 선만 안 벗어나면 반등 나올 확률 제법 높습니다.